안녕하세요, 우린이에요. 오늘은 미스 에이 민 페이크 메이크업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선을 하나 그려서 쌍꺼풀이 있는 모습처럼 연출하는 건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메이크업이니까 다들 재미있게 따라하길 바랄게요.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먼저 고체 컨실러를 이용해 눈 밑을 환하게 커버해줄게요. 마른 브러쉬로 피부톤과 비슷한 컨실러를 발라주면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쿠션 파데를 이용해 피부톤을 전체적으로 보정해줄게요. 이 제품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이게 그나마 어두운 색상인데도 저한테 밝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라서 그냥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눈썹 모양을 따라 약간 두껍게 일자 눈썹으로 그려줄게요. 저는 머리가 흑발이기 때문에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는 따로 하지 않을게요. 자연스러움을 살리기 위해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 눈썹 결에 따라 빗어줄게요. 눈보다 약간 붉은 톤의 섀도우를 베이스 섀도우로 써줄게요. 이 리얼 테크닉 브러쉬가 진짜 매트한 제품도 엄청 블렌딩이 잘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브러쉬를 완전 추천합니다. 보면 오른쪽에 약간 뭉쳤는데 다들 조심해주세요. 그 다음 약간 어두운 갈색 아이라이너를 이용해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눈 모양에 따라 밑으로 빼주신 후에 끝쪽만 살짝 말려 올라가게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점막도 꼼꼼히 채워주세요. 그리고 언더 점막은 중간 부분만 진하게 채워줄게요. 약간 노려보면 점막 그리기가 편하답니다. 이처럼 눈주름이 많으시면 아이라인을 그리면 약간 울퉁불퉁하거든요. 갈색 섀도우를 이용해 위에 라인을 살짝 뭉개주시면 자연스럽게 아이라인이 보인답니다. 아이라이너 브러쉬에 브라운 섀도우를 묻혀서 선을 그려줄 건데요. 저도 진짜 손이 덜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면봉에 컨실러를 묻혀서 약간 지워줄 부분을 지워주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면 이렇게 좀 일직선 선을 그릴 수 있어요.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저는 다이아몬드 래쉬에서 브라운 속눈썹을 이용해봤어요. 눈 앞머리까지 꼼꼼히 붙여줄게요. 뷰러를 한 번 더 해주시고요. 햇빛 브라운 마스카라를 이용해 전체적으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언더도 꼼꼼하게 하되 중간 부분을 제일 진하게 해주세요. 꼼꼼히 스크류 브러쉬로 뭉친 부분을 한번 풀어주고요. 약간 쉬머한 아이펜슬을 이용해 눈 밑을 환하게 밝혀줄게요. 미스 에이 민씨가 애교살이 약간 얇더라고요. 브라운 섀도우로 눈 밑에 음영을 준 다음 면봉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펴줄게요. 짜잔! 눈화장은 완성되었습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혈색을 가볍게 줄게요. 넓은 브러쉬를 이용해 블러셔를 자연스럽게 발라줄게요. 톡톡톡! 약간 코랄빛의 뭐랄까? 오묘한 산호색 립스틱을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면봉으로 입술 선을 살짝 정리해주면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려운 메이크업은 아니고요. 쌍꺼풀 선은 실제로 보면 당연히 티가 나요. 아무래도 그냥 선을 그은 거니까. 근데 약간 진하게 그어주면서 멀리서 보면 또 누구지? 이런 느낌이 나긴 해요. 제가 쌍꺼풀 하면 이런 모습일까요? 무튼
열심히 해봤습니다. 간단한 메이크업이니까 다들 재미있게 따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모두 행복하시고 모두 안녕!